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웹툰을 소개한 남자, 웹소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한 달을 순삭시켜버릴 개꿀잼 웹툰 2탄 5가지에 대해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웹툰은 투믹스에서 연재되었던 웹툰 얼티미터입니다. 악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힘, 오직 힘만이 이 세계를 살아가는 유일한 척도였고, 약자는 당연하듯이 강자에게 뺏기고 유린당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그 무엇이든 가지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강자의 무리에는 능력자, 괴물, 돌연변이 등등 권력과 재력에 눈이 멀어 약자 따윈 안중에도 없는 마냥 그들을 짓밟고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희망도 행복도 없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힘없고 나약한 이들은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기도가 신에게 닿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의 일치였던 것일까요? 이렇게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이들 앞에 악의 시대를 종지부찍어줄 한 영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악의 시대는 저물게 되고 힘없고 약한 자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모두가 차별 없는 평등한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악의 시대를 종지부 찍어준 그를 향해 궁극의 선자, 속칭 얼티미터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거슬러 올라가 남의 지갑이 넘치고 쌈박질이나 하던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던 주인공 구세주가 있었습니다. 이런 어둠밖에 보이지 않던 주인공 앞에 인생의 한 줄기에 빛이 되어줄 조력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는 과연 누구인데 주인공 주위에 맴돌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아침이 밝아오고 어제와 다를 것 없이 소매치기 하려는 표적을 찾고 있는 주인공 세주. 오늘은 운이 좋았는지 주인공 레이더망의 지갑을 훔치기 딱 좋은 아줌마를 포착하게 됩니다. 이게 웬 떡이냐며 주인공은 잽싸게 지갑을 훔치고 골목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훔쳐간 지갑 안을 뒤져보고 있던 그때 수표처럼 보이는 종이 한 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주인공의 인생은 꽃길만 걷게 되는 것인가? 하지만 아쉽게도 그것은 수표가 아닌 어느 학교의 입학통지서였습니다. 이때까지는 몰랐습니다. 그가 이렇게 될 줄은. 하지만 이때 주인공 앞에 자신을 스타쌤이라 칭하는 한 떡대 형님이 나타나게 됩니다. 스타쌤은 주인공에게 정중하게 얼티미터 양성을 꿈꾸는 초능력자 학교로 입학하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단칼에 거절하게 됩니다. 이렇게 웹툰 얼티미터는 여기서 끝이 나게 되는 것인가? 는 아니고 주인공을 단박에 기절시키고 능력자 학교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이거 거의 납치하냐? 뭐 아무튼 그렇게 얼티미터 양성을 꿈꾸는 초능력자 학교로 들어가게 된 주인공 구세주. 그는 웹툰의 제목처럼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거쳐가며 끝끝내 궁극의 선자인 얼티미터가 될 수 있을까요? 현재 프롤로그까지를 포함하여 201화로 완결되는 작품입니다. 웹툰 얼티미터. 이 작품은 어둠밖에 보이지 않던 한 소년에게 인생의 밝은 빛이 되어줄 든든한 스승님을 만나 나날이 성장하게 되어 웹툰의 최종 목표인 얼티미터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초능력 판타지물 웹툰이기도 한데요. 웹툰을 본 결과 이런 분들이 이 웹툰을 보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적당한 개그력, 액션신, 고구마가 살짝 껴있긴 하지만 쌓아둔 고구마를 터뜨려줄 시원한 사이다물을 좋아하신 분들께 적극 추천드리는 웹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웹툰은 가면 갈수록 진국인 웹툰이니까 중간에 화차하지 마세요.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웹툰은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되고 있는 웹툰 격기 3반입니다. 전국에 내놓으라는 격투기 학생들만 모인다는 남일고에 재학 중인 약골 소년 주인공 주지태. 워워 물론 격기반이 아니고 취업반 학생입니다. 그는 작은 오해로 인해 의도치 않게 격투기 특화반에 재학 중인 김동원과 싸움이 붙게 됩니다. 하지만 격투기라고는 배워보지 못한 사람치고 요리조리 그의 주먹을 잘 피해 다니게 됩니다. 역시 주인공은 재능 중인가. 하지만 이때 걸크러쉬가 흘러넘치지 못해 폭발 직전인 두 번째 주인공 마리아가 나타나게 되며 싸움은 일단 나 끝이 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격투기를 배워보지도 않은 취업반 학생에게 주먹을 날린 김동원을 매몰차게 혼쭐내주고 있는 마리아는 김동원에게 주먹은 날렸지만 한 대도 못 때렸다라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믿지 않은 마리아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지태를 시험해보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하교 시간, 주인공 주지태는 어렸을 때 잃어버린 여동생을 찾기 위해 밤에 전단지를 붙이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때를 기회삼아 마리아는 주지태를 기습하게 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격기반에서도 탑급이라 취급받던 그녀의 킥과 암바 등 일반인이라면 막아내지 못할 것들을 주인공은 손쉽게 막아내게 됩니다. 그렇게 끝이 나나 했지만 전단지에 붙여진 주대각의 사진을 보고 짧은 순간이었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내린 결론은 주지태에게 격기반에 들어올 것을 권유하게 됩니다. 완전 지 좆대로네요.
하지만 격기반에 들어가려면 입단 테스트는 필수였으니 그와 상대할 상대는 바로 이전에 싸웠었던 격투기 특화반에 재학 중인 김동원이었습니다. 아무리 주인공이 재능이 있다고 한들 3일 만에 그를 이기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 과연 주지트는 무사히 입단 테스트에 통과하게 되어 마리오와 함께 잃어버린 여동생을 찾아낼 수 있게 될까요? 현재 164화까지 나와 있습니다. 웹툰 격기 3반. 이 작품은 격투기가 위상이 드높아진 세상에 취업반이었던 약골 소년 지태가 격기 3반에 들어가게 되며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나날이 성장한다는 스토리에 굉장히 액션신이 많은 웹툰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웹툰을 보게 된 결과 이런 분들이 이 웹툰을 보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일반적인 개싸움이 아닌 태권도, 주짓수, 복싱 등등 주인공이 자신의 신체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격투기를 배우게 되어 통쾌한 사이다를 선사하는 웹툰을 찾고 계신 여러분들께 적극 추천드리는 웹툰입니다. 진짜 초반도 재밌지만 중후반 리얼 미쳤습니다.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웹툰은 다음 웹툰에서 연재되었던 웹툰 늑대처럼 울어라입니다. 노점상을 하시던 아버지와 어려운 환경에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던 누나와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주인공 백운트. 하지만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고 하나밖에 안 남은 누나마저 암으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됩니다. 백운트는 누나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배달일을 전전하며 살아가고 있던 도중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차량 안에 돈다발을 보게 되고 어린 마음의 주인공은 그것을 훔치게 됩니다. 하지만 금세 발각이 나버리게 되고 돈다발의 주인에게 잡혀간 백운트는 한 가지의 게임을 제안받게 됩니다. 그 게임은 바로 지하세계 격투게임 불법 도박장 난투국이었고 주인공 백운트는 처음에는 거절하게 되지만 결국 누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지하세계 격투게임에 참가하게 됩니다. 과연 백운트는 무사히 지하세계 격투게임인 불법 도박장 난투국에서 승리하게 되어 하나밖에 남지 않은 혈육 누나에게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될까요? 현재 후기와 에필로그까지를 포함하여 106화로 완결이나 웹툰입니다. 웹툰 늑대처럼 울어라. 이 작품은 마지막 남은 혈육 누나를 지켜내기 위해 지하세계 격투게임장인 불법 도박장 난투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스토리에 정말 박진감 넘치는 액션신이 겸비되어 있는 웹툰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웹툰을 보게 된 결과 이런 분들이 이 웹툰을 보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일반적인 개싸움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박진감 넘치는 액션신, 흔한 설정으로 보일 수도 있는 웹툰이지만 그 생각을 지워버릴 엄청난 스토리, 짜임새가 있었던 웹툰이었습니다. 현실과 넘치는 액션신, 엄청난 스토리와 짜임새가 있는 완기 웹툰을 찾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적극 추천드리는 웹툰입니다. 진짜 웹툰 질이니까 한번 꼭 보세요.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웹툰은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되었던 웹툰 나노리스트입니다. 갑작스러운 누나의 죽음으로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주인공 안도진. 주인공은 누나 안도아가 남겨놓은 유품 몇 가지를 건네받게 됩니다. 그 유품에는 부족하지 않은 금액이 들어있는 통장과 살고 있는 집의 계약서, 어른들의 명함 몇 장, 마지막으로 고등학생이 되는 생일쯤 큰 리본을 달은 선물을 보내준다고 적혀있습니다. 과연 어떤 선물을 보내주길래 편지까지 남겨놓게 된 걸까요? 몹시 궁금합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5년 뒤 고등학생 생일이 되기 하루 전날 안도진은 연예인을 해도 꿀릴 것 같지 않은 엄청난 미모의 안드로이드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겁나게 부럽다. 나도 안드로이드. 뭐 아무튼 때마침 TV에는 안드로이드 연쇄습격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설마 누나가 보내준 선물과 연관이 되어 있던 건 아닐까요? 그렇게 또 시간은 흘러 11시쯤이 되어서야 겨우 집에 도착하자마자 생일 파티를 준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밤 12시가 되자마자 초인종은 울리게 되고 안도진은 누나가 남긴 편지를 기억하며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러자 시야에 들어오게 된 것은 리본을 단 미모의 안드로이드가 자신을 나누라 소개하며 생일 선물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등학생이 되어서야 도진이와 만나게 된 안드로이드 나노. 썸네일 표지만 봐도 로맨스는 아니고 딱 봐도 액션물 장르의 웹툰인데 과연 그들 앞에는 어떤 험난한 일이 펼쳐지게 될까요? 현재 후기까지를 포함하여 149화로 완결이나 웹툰입니다. 웹툰 나노리스트. 이 작품은 주인공의 누나가 보내준 마지막 선물 안드로이드 나노로 받게 되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인 소확행을 즐기고 있던 이들에게 자신들을 위협하는 낯선 이들과 대립하게 되며 그들에게 대항해 나아간다는 스토리에 굉장히 특색 있는 설정을 띄고 있는 웹툰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웹툰을 보게 된 결과 이런 분들이 이 웹툰을 보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날이 선 액션신과 하렘 성향을 띄고 있는 주인공 안드로이드라는 특색 있는 설정을 갖추고 있는 웹툰이었습니다. 특색 있는 웹툰의 세계관과 날이 선 액션신, 하렘 성향을 띄고 있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웹툰을 찾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적극 추천드리는 웹툰입니다. 진짜 리얼로다가 주인공이 부럽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의 한 달을 순삭시켜버릴 개꿀즘 웹툰 2탄 4가지에 대한 소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더 재미있고 양질의 웹툰 소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